똑똑똑. 출산 얼마나 가능하신지 여쭤보러 왔어요. 정부에서 출산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에는 이혼 남성이 빠져있고요. 질문 문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조사는 3년마다 하고 예전에도 설문 문항은 비슷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는 예전 보고서를 보면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 정책과 가계 지향성을 맞춰서 지속적 노출로 심리적 각인 효과를 가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력이라는 단어부터 아내는 가족을 돌본다는 설문 문항과 보고서 내용까지 이 정부가 생각하는 긍정적 변화는 뭔지 뭘 각인시키겠다는 건지 의문이 드는 거죠. 조사를 아예 멈추라거나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사할 때 쓰는 단어나 표현에서부터 정부가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 너무 드러나는데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두루마리 휴지 하나 사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하고 닭 한 마리 사려면 지폐를 이만큼 가져가야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얘긴데요. 단기간에 물가가 껑충 뛰고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죠. 올해 물가 상승률만 4만 퍼센트가 넘는다는데 감이 잘 안 오죠. 대략 한 달마다 가격이 두 배씩 뛰고 있는 거래요. 이렇게 되면 생필품 하나 사기도 힘든데요. 우리가 잘 떠올리지 못하지만 생활 필수품에는 콘돔도 있습니다. 겨우 콘돔 3개 들어있는 한 통이 무려 100만 볼리바르라고 해요. 베네수엘라에서 일주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래요. 콘돔 값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뢰사정법이나 월경 주기법 같은 피임 방법을 쓰거나 과일이나 차를 먹는 민간요법을 따르기도 한다네요. 게다가 자발적으로 불임수술을 받는 여성들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는데 특히 20세 전후의 어린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도 10대 임신율이 매우 높고 에이즈 감염률이 중남미 3위라고 하는데요. 나라 경제 어려움이 국민들 건강까지 위협하네요. 그것도 가장 돈이 없고 어린 사람들에게요. 실화냐고요? 실화입니다. 참치캔으로 유명한 사조그룹에서 직원들한테 추석 세트를 강제로 판매하도록 시켰대요. 사내 게시판 제보 자료를 보면 올 추석 사내 판매 목표액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10억! 이걸 1인당으로 나누면 거의 1000만 원 넘게 팔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원들은 운명 겨자 먹기로 참치캔을 사고 친척에게 선물 세트를 판답니다. 제보자는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측은 그런 건 없고 성과급 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식품 계열 기업의 직원 강매는 통상적인 문화라고도 하는데요. 선물인데 강제로 팔게 하다니요. 직원들은 추석에 무슨 날벼락인가요? 병역 특례 문제 요즘 더 뜨겁죠. 최근에 국회의원이 대중음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방탄소년단도 면제를 받아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언급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끌어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쓰는 걸까요?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회가 정해져 있는데요. 종목마다 중요한 대회가 다른데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술 쪽에서도 말이 많아요. 클래식이나 국악은 되면서 대중음악은 왜 안 되냐는 거죠. 병역 특례의 근거가 국위선양, 문화창달인데 형평성도 안 맞고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국가대표에 기여한 시간을 따지는 마일리지 제도나 전성기 이후로 복무를 연기하는 방안 같은 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병무청은 예술, 체육, 병역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폐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겠습니다.